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이게 바로 죽음의 게임기. 한번 유명한 게임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부모님 집이고요. 이거 사놨어요. 네, 사놨어요. 저한테 이거 기판이, 여기 꽂히는 기판이 있어서. 아무튼 예, 오락실 문구점 오락기통 옛날 거 브라운관 버전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단글에서 무려 8만원. 크기가 겁나 커요. 두껍고. 자 이제 열어봅시다. 이게 바퀴가 달렸네. 자 뒤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기 뒤에 스위치가 있고 그 베이스볼 닌자인가 하여튼 그거를. 자 선이 이렇게 있고 열어보면 자 좀 보이나요? 브라운관, 뒤에 브라운관이 보이고 여기 옆쪽에 이게 전원부 같아요. 전원부. 아 브라운관 컨트롤러. 이게 이 위에 이만큼이 TV고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전원부 같네요. 전원부 전기가 여기 연결되고 여기 맞네 저기 보이네. 그리고 오른쪽 여기 잔마 컨트롤러.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본체 게임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판을 꽂는 겁니다. 여기에 기판이 지금 벽에 고정되어 있네요. 그냥 나사로. 일단 저한테 이거 테트리스 기판하고 댄싱아인가? 남코꺼 땅 따먹기 게임 있어요. 그거하고 철권은 없네요. 아쉽게도 철권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10만원대면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리고 여기 돈통이, 여기 밑에 돈통이 있네요. 돈통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쪼꼬볼 나오는 게임기라고 돼 있는데 바깥에는 저기 보면 구멍 나 있죠 저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피커. 아 스피커가 보이네요.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거 모노 스피커 여기 하나 붙어 있네요. 이거 스피커 개조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뭐 오락기 통을 샀습니다. 닫고 자 돌려보자. 자 전기를 아주 더러워요. 그냥 백품 같은 걸 샀는데. 그리고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이 펜을 요거 두 개 풀면 얘가 아마 뽑힐 것 같은데 들어올린 다음에 이거 교환해야 되는데 이 버튼이 저한테 수백 개가 있어요. 지금 요거 수백 개 있으면 이거 바꾸면 되는데 하여튼 한 개가 안 먹어가지고 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조이스틱도 거의 뭐 휘발유가 없죠. 맛이 갔어요 완전.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스위치를 돌아가죠. 자, 이게 보면 본체 게임 이 부분은 괜찮은데 메인 이쪽에 줄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게임은 도라는 갑니다. 또 안 깨지네 이 부분은. 오, 깨끗해. 아주 깨끗해. 여기선 또 깨지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기판 한번 연결해 보고 싶네요. 네오지오 기판 가져와 가지고 한번 해봐요. 한 손으로 이거 들고 아무튼 예, 자동 판매기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재밌게 한번 해봐야죠. 애기들 우리 시켜줘야지. 양아 죽었다고? 안녕하세요 아내. 안녕하세요 서인대기대 유현이와 서인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뚱뚱이가 동현이고 저 뚱뚱이가 쌤입니다. 선이는 빨강이고 빨강은 서현아 점프도 돼. 점프하고 쏘고 그렇게 저는 이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다고? 그냥 때리면 돼 그걸로. 이거 우리 저기도 있다 집에도 있다. 동현아 입으로 게임하지 않기. 입으로 게임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자,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이게 바로 죽음의 게임기.
그럼요. 근데 뚱뚱아 어떻게 해야지? 어 두목 나왔다. 두목 나왔어. 어떻게 해?